는 페이지 278페이지. 자, 특수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문. 자, 특수문은 종합문제의 지문 정도 혹시나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면 안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무태문. 자, 무태문은 자, 일반적으로 강화 유리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강화 유리는 아크릴 형태로 해서 자, 이 강화 유리고 유리 형태인데 태가 상하에만 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태 크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작게 이렇게 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태는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의 태가 없다 해서 무태문이라고 칭합니다. 무태문. 그래서 보통 1층 현관문 같은데 1층에 보면 뭐 편의점이나 중개업 사무소나 1층에 뭐 커피숍 문 들어갈 때 강화 유리로 많이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무태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코디언도 하는 보통 음악기구 아코디언처럼 생겼다 해서 보통 여러분들 자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코디언도입니다. 그래서 칸막이 쪽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뭐 4번 해전문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이런 출입이는 통제 목조죠. 방풍이나 출입이는 통제 목조 생긴 것이 해전문이고, 그다음에 에어도어 에어커튼은 자, 여러분들 저겁니다. 보통 뭐 마트나 이런 자 백화점 같은데 1층에 들어갈 때그뭐 방풍실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문을 열면 공간이 있고 여기에다가 에어도어를 설치해 놨죠. 그러면 상부에서 공기를 분출하고, 그러면 겨울에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를 분출하고 밑에 흡입 장치를 설치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흡입 장치를 설치 안 해놨습니다. 상부에 공기를 분출만 하고 있는 형태. 그것이 무엇이다? 에어도어, 에어커튼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창호 철물적인 정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철물. 자, 창호 철물에서 거기 1번에서 거기 자, 뭐 이걸 따로 이렇게 문 순서대로 안 해드리고 문을 하면서 해드릴게. 문. 그럼 보통 아파트 현관문 있죠?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아파트 세대 현관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철물이 어떤 철물이 있나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자 현관문에 보시면 자 여기에 달린 있죠. 피보딘지가 있습니다. 얘는 일반 경첩하면 철제문이 무거워서 일반 경첩은 다 박살이 나요. 그래서 못 씁니다. 그래서 뭘 쓴다? 자 보통 이 여기에 보면 철물이 돼 있죠. 이 힌지가 무슨 힌지다? 피봇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피봇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피봇 힌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피봇 힌지가 지돌이라고 하죠. 문장부 형태. 그래서 이 피봇 힌지를 쓰고 있습니다. 피봇 힌지는 그래서 얘가 무거운 문의 힌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아래 위에 피봇 힌지. 그래서 이 여다지는 여다지인데 무거운 여다지문인데 무거운 여다지문 여다지문에 사용되는 힌지가 피봇 힌지입니다. 그런데 얘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무거운 문에 사용하고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없어요. 저절로 자, 이 닫히는 기능은 없어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닫히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자 5번에 뭘 쓴다?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 이 상부에 설치해서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이 상부에.
여기에 설치하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도어 클로저. 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현관문에 2번하고 5번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라고도 하죠. 도어 체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어 체크가 열려진 여다 지문을 저절로 어떻게 닫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려진 여닫이 문을 열려진 여닫이 저절로 닫히게 되죠. 여닫이 얘가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없으니까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 열려진 여닫이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거죠. 저절로 예 닫히게 하는 것이 바로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문의 하부 쪽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부 쪽에, 자, 말발굽이 있었죠? 이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합니까? 도어 홀드, 이렇게, 도어 홀드. 도어 스톱이 아닌 도어 홀드. 도어 홀드는, 자, 열려진 여닫이 문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 때문에 문이 자꾸 닫히니까 도어 클로저 때문에. 그래서 도어 홀더가 열려진 여닫이 문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열려진 여닫이 문을 고정시키는 거죠. 문을 고정시키는 것이 도어 홀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지금 안에서 보는 거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리고 그러면 밑에 일단 무슨 이다 실린더 자물쇠가 있죠. 실린더 자물쇠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실린더 자물쇠는 이런 형태. 여기 실린더 자물쇠. 그 실린더 자물쇠는 어떻게 된가 하면 그냥 안 열려. 잡아당기면 돌려서 뭐 손잡이를 돌려서 여는 걸 다 뭐다? 실린더 자물쇠 이렇게 전부다 실린더 자물쇠. 실린더 자물쇠가 있고 위에 보면 옛날에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자, 이 손잡이 틀어서 얘는 나이트 레치가 보조 자물쇠. 나이트 레치가 있었습니다. 나이트 레치. 나이트 레치. 밖에서는 열쇠로 열고 안에서 뭐다? 손잡이로 어떻게? 예. 트는 거. 나이트 레치. 근데 지금은 자, 이거죠. 디지털 도어록 돼 있어요, 이거. 맞죠? 그냥 눌리면 튀잉 열리죠, 안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게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방문. 방문. 자, 이 침실문, 화장실문, 자, 이 방문들, 침실문에 보시면, 자, 침실. 침실문에 보시면, 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 여기 이제 문을 달기 위해서, 여기 위에 두 개, 밑에 한 개가 이렇게 돼 있죠. 문터라고 해서 이게 경첩이랄게. 경첩이 보통 세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경첩이. 경첩이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경첩. 그러면 자, 이 경첩이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 몇 번에 나옵니까? 경첩이 11번. 11번에 아파트 이제 방문해 본 경첩이 있고 그다음에 문을 확 열고 확 닫으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문하고 벽이 어떻게? 충돌해죠. 그래서 문에 뭐 여위에 설치된 경우도 밑에 중간에 설치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어 스톱이 설치된 거예요. 도어 스톱. 그러면 벽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도어 스톱이 설치가 됩니다. 도어 스톱. 벽하고 문의 충돌을 방지해서 벽과 문짝을 보호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도어 스톱이 설치됩니다. 도어 스톱. 벽과 문에 보호하는 문. 자, 이것이 도어 스톱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무슨, 여는 실린더 자물쇠 밖에 없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내 방에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또 보조 자물쇠 하나 더 설치하신 분이 있어요? 방문은? 없죠? 아, 방문에다 나는, 별도로 하나 더 다신 분 있습니까? 아, 막, 다른 사람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아, 열받아 죽겠다. 또 옆으로, 이런 거, 가로 꼬지세 이런 거 설치하는 분 없겠죠?
혹시 있으신 분 있습니까? 나는 내 방은 중요한 자산이야. 아무도 못 들어오겠어. 이런 가로꼬짓에 설치 안 했겠죠? 자,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하고 이제 관련 없는 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 1번에 자유경처, 3번에 뭐다? 플라인. 플라인지는 이제 아파트 저겁니다. 주동 출입구에 혹시나. 주동 출입구 홈 네트워크나 강화 유리로 되어 있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죠. 아파트 주동 출입구에 강화 유리문만 열고 닫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자동문이 아니다. 이게. 그러면 이 강화 유리문이 있을 때 강화 유리문이 자, 강화 유리문을 만들어 놨을 때 자, 중량 자재물로 만들어 놨자. 중량 자재물. 안팎으로 다 열리죠. 이렇게 했을 때 바닥에 힌지 장치를 매입을 해 놨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스테인리스만 보입니다. 그 밑에가 힌지 장치를 매입한 거야. 그걸 무슨 힌지? 플로아 힌지라고 해요. 플로아 힌지. 바닥에 플로아가 바닥 아닙니까? 그래서 힌지 장치를 바닥에 매입을 해 놓은 거예요. 바닥에 매입을 해 놓은 것이 플로아 힌지입니다. 그래서 플로아 힌지는 중량 자재문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플로아 힌지 개념인데, 저절로 닫힙니다, 얘는. 기능을 가집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자, 거기 1번에는 일반 자재문이에요. 일반 자재문. 자재문에는 일반 경량 자재문에 뭘 쓴다? 스프링 힌지를 써요. 스프링 힌지를 자유경첩이라고 해요. 자유경첩. 그래서 옛날, 자, 서부 영화 보면 총제비들이 주막 들어올 때 삐걱삐걱 했던 문. 그게 자재문입니다. 아니면 영화관 대극장. 옛날 극장은 2층으로 돼 있었잖아. 그랬을 때, 일단 다음 영화 보러 들어간 사람들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죠. 아닙니까? 대기하고 있으면, 영화 보고 쫙 나오면 이 사람들이 밀고 나오잖아, 맞죠? 근데 나는 들어갈 때 어떻게? 밀고 들어가죠, 맞죠? 양쪽으로 다, 그것이 무슨 문이다? 자재문입니다. 이럴 때 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4번에 레퍼토리인지가 나오죠? 자, 레퍼토리인지는 어디에 쓰는 거다? 공중 화장실 문이나 공중 전화 박스 같은 데 썼던 문입니다. 근데, 자, 레퍼토리인지는 꼭 기억하실 것이 약간 뭐다? 체크?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지다. 약간 열린 상태. 그래서 10에서 15cm 정도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인지가 레퍼토리 인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장실도 원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다. 닫혀 있는 거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 그럼 대변소에 가보시면, 자, 몇 개가 열려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고장 났다는 겁니다. 열려 있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탁 닫지 않는 이상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다? 레퍼토리 인지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레퍼토리 인지는 공중 화장실과 같은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인지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오르내리 꼬짓에 나오죠? 오르내리 꼬짓에는 이겁니다. 옛날에 쌍여다지 문이 있었습니다. 오르내리 꼬지새가, 자, 쌍여다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여다지가 양쪽으로 문이 포획 크니까 이렇게 여닫아요. 그럼 이렇게 여닫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잠글 수가 없잖아요. 이 일반 여다지처럼. 그래서 이걸 아래 위로로 꽂아가지고 밑에다 고정을 시킨 거야. 밑에, 위에. 이것을 오르내리 꼬지새라 해요. 그래서 오르내리 꼬지새는 쌍여다지. 쌍여다지 문에 오르내리 꼬지새로 잠금을 한 거예요. 잠금 장치. 그래서 오르내리 꼬지새는 쌍여다지 문에 잠금 장치예요. 쌍여다지. 정확히 이야기하면 무슨 여다지? 쌍여다지. 그럼 여다지라고 해도 되고
무슨 여다지? 쌍여다지. 근데 옛날 시험 낼, 옛날 시험 지문이 한번 나왔었으면 시험이 나왔는데, 그냥 여다지라고만 했습니다. 여다지. 장검장치입니다. 그리고 크레센트가 미석이나 오랭이창의 장검장치에 반달형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크레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창호 이렇게 닫죠. 그러면 뭐 아파트의 복도에 보면 알루미늄 샤시 있잖아. 이게 장검장치죠. 거기다 뭐다? 그래? 센서가 됩니다. 그리고 12번에 도어 행거가 아까 했던 전문의 뭐다? 이동장치. 도어는 문이고 행거가 이동장치예요. 전문 이동장치와 도어 행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자 그림에서 자그 오르내리 꼬지새가 밑에서 두 번째 칸 제일 우측에 오르내리 꼬지새 이게 쌍여다지 썼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좌측 봅니다. 거기서 좌측으로 보시면 가로 꼬지새 형태 있죠. 이 가로 꼬지새는 옛날에 여러분들 적용을 봤어요. 자, 여다지 문을 닫았는데 문틀에다 딱 설치하고 옆으로 꽂았잖아요. 식은 장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누구 들어올까봐 이죠. 들어와서 이죠. 거지 가로 꼬지새고 그 다음에 283페이지 보면 유리. 자, 유리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판유리에서 후판유리는 뚜껑 판유리를 뭐다? 후판유리라 칭하는 거고 무늬유리는 자, 주름살이나 뭐 다이아몬드 형태 이렇게 무늬를 준 것이 무늬유리죠. 그럼 보통 이거잖아요. 보통 일반 유리는 여러분들 그냥 투사가 되잖아요. 맞죠? 그냥 투사가 돼서 정확히 저기 누구 있구나, 누구 사람이 있구나 있죠? 정확히 알수 있잖아. 그런데 무늬유리가 되면 안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죠.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맞죠? 그게 무늬유리 개념이고. 그런데 밖에 얘기입니다. 무늬유리로 됐는데 안에 누가 정확히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범인이죠. 무늬유리로 했는데 아무튼 누구였더라 이야기하면 그건 범인입니다.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임유리가 금속에 뭐다? 망을 삽입해 준 유리가 망임유리야. 이런 금속망을 갖다가 금속망을 삽입한 유리입니다. 금속망을 삽입해서 유리를 만든 거죠. 예. 삽입해서 자 유리를 만든 겁니다. 유리로 삽입한 유리가 망임유리입니다. 그래서 이 망임유리는 자, 방화용 유리가 됩니다. 방화용. 화재가 방지됐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보통 유리 팍 깨지면서 화재가 확산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작된 유리가 무슨 유리? 망임 유리가 됩니다. 그리고 복층 유리는 두 장이나 세장 유리 사이에다가 건조 공기층을 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다가 유리 사이에다가 건조 공기층을 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세 장이 될수 있어요. 두 장이거나 이런 세 장에다가 건조 공기층을 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유리? 복층 유리, 페어글라스라고 칭합니다. 그럼 복층 유리는 알아두실 것이 얘는 복층 유리는 목적은 이겁니다. 목적은 단열이 되겠죠? 단열이나. 단열이 풀어서 쓰면 뭐예요? 여름에 더위 방성, 겨울에 추위마다 방한되는 거예요. 방시들이 나오니까 방한 방수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연료의 이동을 차단하는 게 단열이죠? 그럼 여름은 덥잖아요. 밖에 날씨가. 겨울은 춥고죠?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방음이죠? 소음 방지. 방음사. 주 목적은 이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로를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결로 방지는 안 되고, 결로를 저감, 줄일 수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감. 방지는 안 돼요.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은 이거. 그런데 이제 복청유리는 건조 공기층을 그대로 밀봉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 복청유리는, 자,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됩니다. 현장, 자, 이 절단 가공이 안 돼요. 절단 가공이 안 돼요. 그래서 주문 제작해야 되는 유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의 강화유리. 자,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600도씨 정도 가열해서 급냉시켜서 만든 유리가 강화유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 충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 보통 유리보다 3배나 5배의 충격 강도가 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강화유리에 대해서는 강화유리는 유리가 깨졌을 때 잘게 부서지죠. 그래서 안전유리에 속합니다. 파편이 작게 부서지잖아. 강화유리는 안전유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자 주의할 거, 이 강화유리는 이것도 현장 절단 가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현장 가공 절단이 되지 않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도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유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합 유리 두장 유리 사이에 폴리비닐 체크하십시오. 폴리비닐. 그러면 접합 유리 폴리비닐이 합성 수지입니다. 자, 폴리비닐이 무엇이다? 합성 수지예요. 합성 수지를 넣고 그래서 폴리비닐이 합성 수지예요. 폴리비닐이 합성 수지 중에 하나예요. 합성 수지. 쉽게 중간에 막을 설치, 중간 막을 두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중간 막을 둬가지고, 자, 150도 열로, 자, 강하게 접합해준 유리가 바로 무슨 유리다? 접합유리입니다. 그럼 접합유리는 알아두실 것이, 자, 얘는 파편이 어떻게 비산되지 않도록 한 유리입니다. 접합유리는. 파편이.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한 거죠? 되지 않도록 한 유리입니다. 않도록 한 유리가 바로, 자, 접합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합유리도 안전유리에 속하게 되는 게, 얘도 안전유리입니다. 안전유리입니다. 그럼 이것을 방탄유리는 굉장히 여러 겹한 거예요. 중간막을 여러 개 넣은 겁니다. 아니면 강화유리를 접합유리와 만든 게 방탄유리가 되는 게 방탄유리.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못 뚫도록 해준 게 방탄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넘겨보시면 12번에 방탄유리 나오죠. 여러 겹의 유리를 두껍게 하거나 강화유리를 자 접합유리화 시킨 것이 방탄유리 개념, 합유리, 합이 접합유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1번에 보면, 아니, 13번에 보면 무슨 유리? 로이 유리가 나오죠? 로이 유리. 자, 로이 유리가 로 에미시비지 글래스에서 그 앞자 딴 거죠? 로자에 로 따고 에미시비지 이 따서 뭐라 한다? 로이 유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로이 유리. 자, 로이 유리는 제일 처음에 목적은 이걸로 제작됐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자, 저겁니다. 빌딩들이, 사무소 건물들이 전부 다 뭘로 만들어집니까? 외부를 유리로 조립하잖아요. 맞아요? 외부 유리로 조립하니까 여름철에 온실 효과가 돼요. 유리로 가두는 햇빛이 쫙 복선이 들어오니까 안에가 딱 온실이 될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더워 죽어요. 그럼 냉방비가 어떻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가? 이 유리를 갖다 여기에 코팅을 한 거야. 자, 은으로 보통 코팅을 해서
자, 이 반사율을로 방사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적외선, 이 열선을 갖다가 열선을 이 반사율을 높인 거예요. 반사율을 높여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럼 여름철용으로 만들지 말고, 뭐 겨울철용도 만들자 이거야. 그러면 실내에서 난방을 했을 때 복사율이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겨울철용이고, 지금 사계절용도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무슨 유리? 로이 유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는 잘 들어와야 돼요. 가시광선은 들어오고요. 가시광선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보통 밝고 어둡고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광선이 가시광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빨래가 건조되는 건 열선이에요? 적외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구분 좀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페이지 285페이지 보면 유리블록 해서 나오죠. 자, 유리블록은 자, 그 1번 체크하십시오. 그 만드는 공정 꼭 몰라도 되고요. 자, 채광겸용 구조용 블록입니다. 자, 그럼 벽을 갖다가 뭘로 샀습니까? 블록까지 유리블록까지 쌓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다, 구조용 블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리블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햇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채광이 되죠? 그래서 채광겸용 구조용 블록이 유리블록입니다. 그런데 열 전도율이 보통 벽돌보다 4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왠가면 안에를 자, 저하 공기를 채워놨거든. 그래서 이제 블록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블록 모양으로 만드는데, 안에 뭐다? 저하 공기를 채워놨어요. 그럼 전체가 유리가 아니고요. 중간에 공극을 뒀다는 게 뻥비어가.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방서적인 측면에서 1번에 실란트 작업의 경우. 자, 여러분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실린 공사하고 실란트 작업은 다르다 했죠. 실린 공사는 의도를 줄눈을 두는 거라 했죠.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트가 생기는데 거기 줄눈을 두는 것은 뭐다? 실린 제거, 실린 공사고. 그런데 이건 실란트는 틈 사이나 이런 것을 메우는 작업을 뭐다? 실란트라 해. 실란트 때우는 작업. 그래서 실란트 작업은 상대습도 몇 프로?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배수 구멍이 자 그래서 그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일반 5mm 이상의 직경 2개 이상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샤시에 보면요. 자, 빗물이 유리창에 들어진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야죠. 건물 내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배수 구멍을 만들어 놨죠. 근데 이 배수 구멍이 만들어 놨는데 겨울철에 이걸 좀 메워주는 게 좋아요. 이거 안 메워주니까 유리 항소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겨울철 추울 때는요, 요 구멍을 좀 메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팅 블록이죠. 쉽게 세팅 블록은 이게 세팅 블록입니다. 유리를 그대로 바닥에 놓으면 유리가 파손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밑에 고임재라 생각하면 된다. 세팅 블록은 고임재. 그럼 세팅 블록을 놓고 그 위에다 유리를 놓는 거예요. 그냥 유리를 바닥에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세팅 블록은 뭐라 생각한다? 고임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반 및 보관에서 복청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절단 부분에선 기억하실기 절단은 자, 유리는 정확히 절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작은 치수로 절단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상부의 한쪽 측면 1.5에서 2.5mm 짧은 치수로 절단해야 돼요. 정확히 절단하면 너타가 잘못하면 깨져요. 약간
약간 작은 치수로 절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켓. 가스켓은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이죠. 가스켓. 원래 발음상은 가스켓이죠. 이 가스켓 이렇게 칭하는데 가스켓인데 이거 색깔이 자,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부터 먼저 해주면서 이렇게 유리를 고정시키는 제품이 나무 퍼티가 있고 퍼티 옛날에 자 우리가 목재 창호에 쫄대 같은 거 대고 못 박았잖아요. 그게 나무 퍼티입니다. 그리고 반죽 퍼티가 있고요. 반죽 퍼티가 있고 이제 여기 넣는 그리고 가스켓이 있습니다. 가스켓. 그럼 이 가스켓의 원래 발음상은 가스켓입니다. 가스켓. 그럼 가스켓으로 내든 가스켓으로 내든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같은 놈이에요. 근데 발음상 이렇게 쓰는 분이 있고 이렇게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쓰고자 하는 분이 이렇게 쓰는 가스켓이 있겠습니다. 고집이 있는 교수님들은 가스켓으로 많이 씁니다. 가스켓 이렇게 일본식 발음으로 가스켓을 하면요 여러분 하면 여기 돼 가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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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여기 돼가지고 빨리 하면 발음이 이상해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래서 가스켓을 많이 써요. 그런데 간단히 이겁니다. 딱 보면 표시가 나옵니다. 누가 냈냐에 따라서 용어가 틀려져요. 자기 자리가 불안한 사람들은 이걸로 씁니다. 자기가 자리가 안정적이고 고정이고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요. 이걸로 냅니다. 아니, 고집이 있어요. 절대 발음상 안 씁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낸 사람들은 박사과정이 대학원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문제가. 용어 쓴 거 보니까. 직접 교수가 안 낸 것 같아. 아니면 자리가 불안한 사람이겠습니다.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두 가지를 다 써놨어요. 가스켓도 써놨고. 그래서 1번에 일부러 그 두 개를 써놨습니다. 예. 보통 유리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 쓰고, 다른 면은 경관 가스켓이라고 해놨습니다. 일부러. 두 개를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가스켓, 가스켓이 같은 단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번에 가스켓은 그 가스켓은 각 유리 각병 약간 어떻게 길게 해줘야 됩니다. 짧게 하면 안 돼. 이거는 길게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어 나가야 돼요. 중앙에서 모서리. 그래서 3번에 있죠. 끼운 상태. 외관상 균일성 유지해서 절대 모서리부터 끼어나가서는 안 된다.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끼어나가야지만 균일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서리부터 먼저 끼우면 툭 튀어나옵니다. 중간 부분이.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유리 설치할 때는 중앙에서 좌우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넣으면 위험해요. 그러면 이 앞에 무슨 가스켓 써도 신경 쓰지 말아요. 다 유리를 고정시키는 그럼 가스켓은 이거는 정형 제품이에요. 부정형 아닙니다. 얘는 부정형은 없어요. 부정형 제품이 아니고 정형 제품입니다. 그리고 유리를 설치할 때는 이겁니다. 건물에서 이거 한창 유리 공사한다 이거면요. 센터부터 먼저 끼우고 이렇게 좌우로 나가라 이거 중앙 먼저 하고. 여기 먼저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중앙에 압력이 커져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중앙에서 좌우 방향으로. 그리고 강화 유리 설치할 때 강화 유리 간의 클리런스. 그럼 쉽게 그냥
유리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강화 유리 이렇게 했을 때, 자, 쌍여다지 하면 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3mm이고, 요 바닥으로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으로 찬 바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10mm 되게, 바닥에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수장공사, 십장 수장공사는 대충 하십시오. 대충 하시면 되는데, 올해도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년간 거의 잘안 나올 것 같겠는데, 계속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상. 그래서 간단히만 보세요. 290페이지 징두리 판벽 개념 알아도 지금, 징두리는 벽의 하부를 뭐라겠다? 징두리라겠어요? 징두리. 징두리 벽의 하부를 징두리. 징두리에 판벽되면 징두리 판벽인 겁니다. 그리고 걸레바지. 걸레바지가 바닥과 벽면. 지금 현재 우리 요거, 여기 걸레바지입니다. 밑에 여기. 여기. 걸레바지. 바닥하고 실내벽 하부가 맞닿는 부분에 바닥 청소 시 벽면에 더러워짐을 방지하게 붙이는 게 뭐다? 걸레바지. 그래서 고막이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된다. 자, 고막이는 바깥벽, 외벽하고 지표면이 맞닿는 부분에 설치하는 게 뭐다? 고막이에, 고막이. 걸레바지하고 고막이하고 혼돈이 없도록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음벽, 자, 소음을 방지하는 벽, 흡음판은, 자, 흡음판은 실내 마감 재료가 뭐다? 흡음판을 쓰는 거예요, 흡음판. 그래서 2번에 보면 섬유판이나 성면 시멘트판, 석고판, 이런 합판 이런 거다 돼요. 이런 게다 무슨 판이다? 흡음판입니다. 흡음판. 그리고 코펜하겐 리브는 자, 방송국의 음향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시초가 됐어요. 코펜하겐 방송국. 그래서 코펜하겐 리브라고 칭해진 게 코펜하겐 리브. 코펜하겐 리브라고 명칭이 부여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자, 사실 극장이나 방송국 같은데 음향 효과가 주된 목적이고 간혹 가다가 무엇인가 하면 저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이제 장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벽 소음 방지 대책, 이게 뭐 처음 나오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 29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의 소음 방지 대책. 자, 구조체의 차음성을 증가하라 이겁니다. 원래 차음 개념하고 흡음은 틀립니다. 소음을 방지하는 데는 차음이 있고 흡음의 개념이 있습니다. 차음과 흡음의 개념이 있어요. 소음을 방지하는 데는. 그러면 차음이라는 것은 소리 에너지가 투과되는 것, 소리 에너지가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차음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흡음은 소리 에너지를 갖다가 소리 에너지를 흡수 소멸시키는 거죠. 흡수 소멸시키는 것이 흡음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차음은 음을 반사를 거의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음하고 흡음은 둘이는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러면 차음이 좋으면 흡음 떨어지고 흡음이 좋으면 차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차음은, 자, 그래서 밀실하고 무거운 것이어야 돼요. 밀실하고 무거운 것을 사용을 합니다. 무거운 것. 중량인 것이 좋습니다. 중량인 것. 그 반면에 흡음의 개념은 가벼운 것, 경량인 것이 좋습니다. 경량인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차음 재료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이죠. 차음 재료에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타일, 뭐 유리,
등등 많죠. 돌 이런 것 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음 재료입니다. 근데 흡음 재료는 석고 보드 같은 거 있죠. 석고판이라든지 뭐 합판이나 이런 거 다 여기에 속하는 게, 그리고 뭐 텍스 종류 있죠. 텍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런 거 있죠. 벽지 이런 거 다 흡음 재료가 되는 게 흡음 재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조체는 뭐를 써야 된다? 구조체는 차음재료를 써야 돼. 구조체는 차음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차음재료. 그러면 구조체는 벽이나 무엇이 바닥이 뭐가 됩니까? 구조체 아닙니까? 벽이나 바닥이 차음재료가 된 거예요. 벽이나 바닥이 차음재료라는 겁니다. 벽이나 바닥은 참, 구조체는 일단 차음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재료는 밀실하고 묵은 걸 쓰고 이중벽 형태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벽체는 각 흡음률은 적어야 돼요. 차음하고 흡음은 반비례니까. 보통 차음성이 좋으면 흡음률은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동굴에 들어가서 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울리죠. 흡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전격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3번에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벽은 동일한 뜻의 경량고 차음성이 크다. 쉽게 밀실하고 무거 중량이 클수록 차음 성능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벽의 차음 성능은 투과 손실이 클수록 투과율이 적을수록 좋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자 거기 보시면 294페이지 보시면 거기 공동주택의 세대간 층간 바닥은 다음 조건을 자 우리가 갖추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얼마 이상 한다? 210mm 이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라멘 구조일 때는 얼마다? 150mm 이상 해줘. 바닥판 두께를 두껍게 유지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리고 그래서 두께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량 충격음하고 중량 충격 개념의 데시벨 차이가 있죠. 경량 충격음은 경량 충격음이 있죠. 그리고 중량 충격음. 그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량 충격음은 데시벨은 몇 데시벨? 58데시. 읽을 때 이게 데시벨 이렇게 읽으면 돼요. 데시벨. 예, 데시벨은 소음을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이 데시벨 기준을 씁니다. 그래서 데시벨 이하가 돼주시면 되겠고 dB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얘가 50데시벨이에요. 자, 그런데 두 개가 헷갈려 간혹 가다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이걸 서로 바꾸면 말 틀릴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한번 냈었는가 하면 60데시벨 이렇게 내준 겁니다. 60데시벨로. 50, 58은요, 헷갈립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50. 그냥 50이라고 해. 50이는 누구하고, 손오공이 누구하고 같이 다녔습니까? 선임하고 같이 다녔죠? 저팔계는 동생이잖아요. 50이 최고 형님이죠? 손오공이 나이가 최고 많았습니까? 아, 힘이 세서 형님이었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형님이었습니까? 그냥 일단 형님이라고. 근데 누구 삼장법사한테 꼼짝 못했죠? 그래서 삼장법사가 한마디로 하면 어다? 중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오공이는 중하고 같이 다닌다 이렇게 외우시면 50대 10에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러면 이때
자, 경량 충격음이, 자, 딱딱하고 비교적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겁니다. 주방에서 그릇 있잖아요. 그릇 있죠? 접시 이런 거잖아요. 애들 장난감 이런 거. 이런 것들 등의 경량 충격입니다. 그러면 경량 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되는가 하면 카펫 깔아주면 돼. 카펫이나 매트 이런 거 깔아주면 됩니다. 카펫이나 매트를 깔아서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량 충격음이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중량충이죠. 이것이 사람이 사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진동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잠깐 넘겨가 봅니다. 페이지 296페이지. 자, 거기 부위별 대책 나오죠. 부위별 대책 바닥에서 바닥 구조체의 중량화와 강성 향상으로 충격의 전파음을 저하시게라 이겁니다. 거기 1번, 2번이 바로 이거예요. 중량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번하고 2번. 이게 방지 대책이 1번하고 2번이에요.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번하고 2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구조체 중량화. 그래서 아까 두께를 얼마 이상 한다? 210mm 이상으로 하고, 맞죠? 그리고 라멘 구조일 때 얼마? 150mm 이상으로 하라 이겁니다. 150mm 이상으로 하라 이 뜻입니다. 150mm. 그래서, 그리고 3번에 표면에 충격 완충제 사용하라 했죠? 이게 경량 충격입니다. 이게 3번이 경량 충격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펫이나 매트 까는 것이 바로 경량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방 주변 있죠? 이런 데는 뭘 깔아둔 것이? 카펫 깔긴 좀 그렇잖아. 매트 이런 거 깔거나 카펫 깔아도 되긴 되지만, 맞죠? 카펫이 좀 더러워지겠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 봐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그 7번에 보십시오. 290, 창호 개폐음이죠? 현관문에는 뭐다? 도어 클로저 설치해야지. 문이 쾅안 닫히잖아. 도어 클로저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기죠. 아닙니까? 도어 클로저를 조절해 버리면 서서히 닫히죠, 맞죠? 자, 되는 거고. 그다음에 창틀 고무 패킹 설치.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방문들 있죠. 고무 패킹 설치해야지 충격도 안 되고 소음도 줄이잖아, 맞죠? 아,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밖에 잘 밖에 전세 나가잖아. 고무 패킹 해놔야지, 맞죠? 고패기 없으면 밖에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있어도 잘 들립니다. 틈이 나면 잘 소리 나가니까.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메탈 스터드 공법을 한번 냈었습니다. 그 시공 순서 한번 냈었어요. 메탈 스터드는. 그래서 그 특징 혹시나 한번 봐두세요. 특징. 혹시나 한번 보세요. 나는 막 시설결혼 점수를 너무 잘 맞춰야 될 분들 보시고, 원래 이쪽이 잘안 된다 했잖아. 요새. 그리고 단열은 혹시나 해서 저것만 봅시다. 단열 지금 현재, 단열이 지금 현재 연료의 이동을 차단하는 게 뭐다? 단열 아닙니까? 단열, 연료 이동을 차단하는 게 단열인데, 단열이, 제일 먼저 재료를 냈거든. 기출이. 재료 내고, 그 다음에 두께 내고, 그 다음에 외단열, 내단열 내고요. 요새 시험 안 내고 있어요. 7회 때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안 내고 있어요, 지금. 완전 잠수 탔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상. 그래서, 그 300페이지 있죠? 단열재 시공해야 되는 부위 있죠? 요거 공부하시고, 혹시나 보세요. 단열재 시공해야 되는 부위. 그래서, 자, 거실에 뭐다? 외벽. 그리고, 치하층 거실에 바닥. 그리고 최상층 거실의 반자 및 지붕하고, 그 다음에 바닥 난방이 뭐다? 층간 바닥. 여기가 법적 단열재 시공 의무인 겁니다. 이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무조건 단일지 설치하라 이 뜻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바닥 난방이 층간바닥은 예외고, 그러면 앞에서 거실은 건축법의 거실을 뜻하는 거예요. 건축법령의 거실이에요. 건축법상 거실을 뜻하는 게 건축법상 거실입니다. 자, 제발 아파트의 거실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법상 거실은 거주나 집무, 자극, 집회, 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다 거실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301페이지 보면 단열재 요구 성능에서 나오죠. 열 전도율이나 흡수율, 수증기 투과율은 적어야 돼요. 온수는 변형 적고 웬만하면 적으면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이게 단열재는 저항은 커야 돼요. 열관류 저항이든 열전도 저항이든 이걸 열저항이라고 하죠. 열저항. 그래서 이 값들은 어떻게? 커야 돼요. 단열재는 이 값은 커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02페이지 뭐 도배공사는 요새는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나는 어떤 이슈도 맞아야 되겠던 분들은 305페이지 창호지하고 장판지 봐두면 돼. 창호지하고 장판지 혹시나. 아, 근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나는 저 시설결혼 점수를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회계원리하고 민법에 보태줄 분들만. 근데 미리 얘기했어요. 시설결혼이 난이도 최고 있게 낸다고. 고득점은 원래 민법까지 좀 얻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306페이지 보면 바닥에서, 바닥에서 그 쪽매널 있죠? 쪽매널 혹시나 조금 봅시다. 자, 여기 가면 이 바닥에다가 이 그 바닥을 마루 널을까 하면요, 층간소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 바닥에 붙이는 거 말고요. 바닥에 붙이는 거는 야매고. 원래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옛날에 80년도 아파트는 바닥에 마루 너를 깔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바닥에 이런 먼저 뭐부터 공사하는가? 이런 걸큰 목재를 이렇게 쫙 길이 방향으로 쭉 깝니다. 멍에라 케이크를. 이 멍에를 큰 목재를 깔고 그 위에다가 가로지르는 이런 장선을 깝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자, 이걸 장선이라고 해. 장선. 그래서 장선 슬래브가 장선을 설치했다게 장선 슬래브 하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합판을 까는 거야. 합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 쪽매너를 공사를 한 거예요. 합판을, 옛날은 삼육 합판을 썼었고, 세자 곱하기 여섯 자짜리 합판이었거든. 합판 규격이. 근데 지금 대형 합판이 4자 곱하기 8자짜리 합판으로 갑니다. 요새 합판 규격이. 큰 합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합판을 까고 설치하는데, 그래서 거기 1번 체크하십시오. 바탕은 쪽면을 바닥 깔기는 바탕보다 이중 바닥 깔기가 원칙, 이중. 이중 바닥 깔기를 해야 돼. 이중. 꼭 체크해야 돼. 몇 점? 이중. 그래서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가 18mm 이상 것을 사용하라 이게. 18mm 깔고 그 위에다가 깔기 바 두께 몇 mm? 6mm 이상의 소나무나 낙엽송, 삼송, 미송이죠. 라왕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장세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중 바닥 깔기야. 그래서 밑에 몇 mm 두고 18mm 합판도 널 두고 그 위에다 6mm 이상이죠? 보통 하라. 보통, 원래 6mm 이상 하는데 실제는 한 12mm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개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저거 체크하시고, 니은에 보시면,
적당한 사람 유지되면 밀폐돼야 됩니다. 상온 상태, 자궁관은 밀폐돼야 돼. 밀폐체까지. 아, 또 막, 공기를 통하게 하고, 막, 이런 문장 쓰면 안 됩니다. 밀폐돼야 되고. 자, 바탕 깔기 작업 시작 며칠 전부터, 5일 전부터 쪽면을 깔기 장소에 보관해야 돼요. 왠가면, 목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에 대해서 변형이 생기죠. 맞죠? 그 공간에 온습도에 대해서 변형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미리 5일 전부터 어떻게? 그거 다 보관하라, 이거면. 보관하라. 그리고, 깔기 작업 전후로 상당 기간 동안에 18에서 21도씨 정도 온도를 유지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왠가면 이 정도가 실내 온도잖아, 계속. 우리가 실내 온도를 뭐더 높게 유지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 보통 이 정도 유지하죠. 그러면 그 정도 온도를 유지해야지 실내 우리가 난방에 공사 실내에 있을 때 무난하다는 겁니다. 변형이 잘 없다는 겁니다. 자, 그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디귿 보십시오. 쪽매너리에 쪽매자리 이음자리 붙여대기는 난연성에 뭐다? 접착제 체크해서 무슨 성? 난연성 접착제를 사용하라 이겁니다. 난연성 접착제 사용한다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그리고, 보양을 우리가 할 때는, 자, 3번의 보양 부분은, 쪽면을 깔기 위해서는 물과의 접촉은 주의해 주시고, 일사강수 막기 위해서 보양제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재는 사실 이거잖아. 햇볕하고 어디 약하니까? 물이 약하죠. 거기에 대한 보양이 이루어지자는 겁니다. 그거 봐 두시고. 그 다음에, 제혀 쪽매에 대해서 해놨죠? 제혀 쪽매. 자, 제혀 쪽매는 이게 제혀 쪽매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쪽매를 보면 크게 그리면 이거야. 혀가 툭 튀어나와요. 한쪽에 이걸 혈압하고, 한쪽은 뭐가 있는가 하면 홈이 있어요. 쪽매 널이 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한쪽은 홈을 만들어 놨고, 요런 게 길게 쭉간 거예요. 이렇게 쫙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옆으로 딱딱 맞춰가 못 박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이게 홈이고, 이게 홈이고, 이게 뭐다? 혈악해, 혀. 혀. 근데 제혀 쪽매는 그러면 요쪽, 그러면 요 쪽매가 요렇게 있을 때, 쪽매늘이 있을 때, 쪽매늘이 있는데, 그러면 요쪽에 혀가 제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딱 결합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쪽매다? 제혀.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착착 박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그래서 이걸 무슨 쪽매? 제혀 쪽매. 그래서 이 제혀 쪽매 여기다 숨은 못 치게 하거든. 숨은 못 치게 하기 때문에 진동이나 충격을 주도 못이 안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것을 제어쪽매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308페이지 반자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